자자자자 뭐예요? 오늘의 어몽어스. 자, 어몽어스 하면 여러분들 귀여운 캐릭터지만 막상 이렇게 게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뭔가 으스스한 분위기에 공포게임이 되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온갖 의심과 배신 공포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러블리 샤랄라한 어몽어스를 한번 바꿔볼 거예요. 사랑스러워져라. 얍! 샤랄. 잠깐만, 이거 제가 알고 있던 어몽어스 맞나요? 어머나, 너무 커요운 거 아닙니까 이거? 아, 근데 모자는 쓰면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색깔도 오케이, 요거다. 자, 오늘의 어몽어스 상태가 많이 이상한 듯한 느낌의 마이 멜로디 어몽어스 버전입니다. 이 마이 멜로디라는 게 좀 유명한 캐릭터인가 봐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헬로키티 같은 느낌의 예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로 이렇게 그냥 핑크 핑크 러블리 그냥 상큼 뽀짝 어몽어스로 바꿔버렸습니다. 아, 스케드맵이 아 핑크 핑크 아주 러블리한 분위기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너무나 커요워진 어몽어스 아닙니까? 그 진짜 그 무서운 느낌이 1도 없어졌어. 아, 요 모드 같은 경우에는 냐름냐름이라는 분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근데 진짜 레알 쌉고퀄이야. 이게 미션도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이맵 말고요 미라 HQ로 갑시다. 자, 여기도 이제 핑크빛 세상으로 완전히 물들어버린 미라 HQ입니다. 다른 캐릭터들도 전부 마이멜로디 캐릭터로 변해버렸고요. 아이고 디테일 보소 명함 보세요. 마이멜로디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사진들도 커요미들로 가득가득 채웠고요. 이건 뭐죠? 음료수 구매. 아, 삥꾸삥꾸 물건으로 가득가득합니다. 야, 이거 이렇게 바뀌니까 좀 뭐랄까 아예 새로운 게임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어머, 쓰레기도 그냥 하투 하투 러블리하게 가득 찼어요. 이거는 버리기가 뭔가 아까운데 설마 밖으로 보낼 때도? 그런 건 아니네. 온실로 한번 가볼까요? 삥꾸? 오, 삥꾸? 분홍? 밝아져라, 얍. 이거 쓰레기가 아닌데 이거 뭔가 바깥으로 보내기가 아까운데요. 근데 만약에 임포스터들도 이런 외모를 가지고 있다면 어머, 미쳐나다가 만나도 무섭지가 않겠는데요? 큐티 러블리 임포스터 등장이요. 귀여운 애들아 어딨나 썰어줄게요. 오, 큐티 러블리 마이 멜로디한테 한번 죽어볼래? 어? 죽는 건 조금 잔인한 것 같기도 한데 머리가 그냥 똑 떼져버렸는데요. 아니, 동심 파괴 각인가? 마이 멜로디는 말이죠 솔직하고 밝은 성격이에요. 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싸움을 너무나 싫어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싸움을 하지 않고 한 방에 보내버렸어요. 이러면은 싸우지 않겠죠? 자, 그러면은 대충 요런 느낌인 거 한번 봤고요. 이 보드를 적용한 상태로 실제 게임을 하게 되면은 어떤 느낌일까요? 뽀깍! 아이고! 귀여운 멜로디 친구들 전부 다 모여있네요. 참고로 이 마이 멜로디 버전은 적용한 사람들만 보이거든요? 과연 실제 게임에서는 어떤 느낌이 날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과연 뭘까요? 임포스터가 뜨나 설마? 쉿! 어머머머 마이 멜로디 세계 어서오세요. 야, 이 귀요미 쪼꼬미들 돌아다니는 거 봐요. 사랑스러운 거 봐. 어? 이거 확진가요? 야, 근데 좀 색깔이 헷갈린다 어째? 너무 그 제가 핑크색에 뭔가 아! 아 뭐야! 이건 뭐 죽는 것도 너무 커엽게 죽는데? 기본적으로 대화창도 전부 다 멜로디 친구들로 바뀌어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애기들이 대화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냐. 아니, 나 믿어봐 제발. 아니, 이건 뭐 아무것도 못해보고 죽어가지고 다시 한번 좀 플레이 좀 해봅시다. 그러원 미션을 해보러 갈까요? 먼저 발사제부터 하면 내가 죽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가스를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내가 이게 지금 어몽어스를 하고 있는 건지 뭐 약간 느낌 이상한데요? 야, 나 이거 또 죽는 건 아니겠지? 어? 그새 시체가 발견됐어? 자! 귀요미들의 대화 들어갑니다. 귀여워.
그냥 님들 귀엽네요. 참고로 이거 진짜 저만 보이기 때문에 웬 정신나간 놈인가 싶을 거예요. 나는 친구들이랑 같이 있었어요. 야야야 야 그 욕하지 마라 임마. 일단 한 번은 보자 귀요미들. 저는 마음 아파서 못 보내겠어요. 일단 한번 킵할게요. 짜란. 아무도 퇴출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임포스터 두 명 남았고요. 어? 뭐야? 휴지 멜로디 뭔데? 야 근데 나 이거 뭐 얼굴이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애들이 다. 어? 나 여기 왠지 죽을 것 같은데? 느낌이? 어 쎄하다 쎄하다. 얘 보라색 약간 위험한데? 아하하하하 역시다! 유미들 너무해. 자자자 이번에는 민트 멜로디로 갈게. 어우 떠루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특성이 말이죠, 한쪽 귀만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기분이 안 좋으면 두쪽 다 늘어진다고 하거든요. 어? 노랑이 확신가요? 그럼 뭐야 너도 확신이야? 일단은 노랑이는 확신 것 같아요. 어? 일단 노랑이 확신. 그러니까 어? 귀여워 친구들. 노랑이 확실 보였음. 저 귀요미 얼굴 달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거 너무 훈훈한데요 분위기가?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일단 노랑이는 확시. 자 그리고 마이멜로디의 특성, 이 귀를 활용해서 누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찾아봅시다. 임포스터 어딨나? 자 임포스터 어딨나? 디디디디디. 자 아직 저는 그러면 미션이 남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임포스터의 위치. 어 뭐야? 자자 귀요미 친구들. 근데 일단 초록이랑 같이 있었음 나랑. 그럼 파랑님 아닌 것 같은데? 나 이거 초록이 정치하는 것 같은데? 아 초록이네 이거. 초록이다 이거. 초록 이거 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야야야 이거 긴급 소집하는 게 맞지 않아? 아 누구지? 지금 임포스터 몇 명 남았는지 확인 못했네 내가. 누굴까? 아 이거 저의 귀로도 뭔가 확인이 안 돼요. 어 누구야? 누구야 우리 귀요미들? 네 명이 같이 있는 거 내가 지도로 봤음. 뭔데? 아니 뭐야? 자 너의 미션을 보여라. 너의 미션을 보여라. 여기는 확시가 없는 맵인가? 일단 파랑이 의심. 오 쫓아온다. 얘 수상해. 오 겁나 많은데? 임무 완료. 아 이쯤에서 한번 죽었을 것 같은데 지금 느낌이. 35322 35322 성공. 아! 이걸? 나한테 왜 그래 커요 미드라.